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지금 펴셔서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표대를 향해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한 곳에 집중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육상 경기에서 그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붙잡힌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우리가 인간의 일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팔아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습니다. 심지어 삼촌까지 속여서 재물을 얻게 되죠.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미인, 재물을 얻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비로소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게서 열두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 때 인생의 최고 절정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와 혈기를 믿고 나갔을 때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 모세가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야복 강가의 사건, 미디안 광야의 사건이 있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었던 다메섹 도상의 그 일이, 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썼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 행위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아무리 경건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몸을 불사르게까지 헌신해도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 있으면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고통을 덜어주고 억울한 사람 편이 되어 돕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 그런 인생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은요,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삶에 반복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요, 우리는 율법 박사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삶에 반복 적용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군인 중에서도 특공대원들이 있어요. 특수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똑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 훈련합니다. 지능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 없이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성악가가 어떤 여건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노래하기 위해서는 1만 번 이상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의식적인 경지를 넘어서 본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들,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의 버릇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본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본능적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기록된 복이 여러분들 삶에 이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에게 붙잡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실패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입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뒤에 있는 것은 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 실패한 과거를 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용서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잘못된 과거에서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이는 데까지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주님은 그의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과거를 용서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내 미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를 잊으라는 말은 망각하라와 같은 뜻입니다. 망각하라. 우리의 과거를 잊으려면 우리가 미래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을 향해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앞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미래, 참된 가치, 참된 존재를 발견할 때 빛 앞으로 어둠이 물러가듯 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는요, 마약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달콤하고요, 때로는 씁쓸하지만 되씹을수록 유익이 없습니다. 과거에 붙잡힐수록 사람이 병들게 돼요.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란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래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방의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의 죽음, 닫힌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요, 미래가 닥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제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너무 자고한 나머지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아진 히스기야를 징계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당했던 날을 기억하고 닫힌 미래 앞에서 기도해야 마땅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들이 환관으로 잡혀가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든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자신이 얻은 부와 명예와 평안함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다윗의 삶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참된 왕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 왜냐하면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셨는데요. 이때 다윗이 화를 내며 따질 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는 자기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막혔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받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의 일이 되는 건데요. 그럼 자기 일에 그냥 안주하고 솔로몬의 일이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위로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완전히 그 삶을 다르게 만들었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며 자신이 얻은 선에서 적당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과거를 잊으십시오.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머물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전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진리를 붙잡고 완전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온전한 자,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요, 푯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조금 잘못됐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궤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삶은 예수님의 꿈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뤄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뤄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증거자의 삶,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놓여진 푯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함으로 주님의 꿈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잘못되어진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재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열정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